한지의 먹을 쓰면서 역동적이면서 화면을 파괴하면서 그 균형을 찾으려고 했고요. 역동적인 먹이에 다시 세밀하게 제가 보았던 도시의 그 풍경을 묘사하면서 그 감정을 계속 이어가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먹과 도시를 주제로 작업하고 있는 박지은 작가입니다. 저한테 여행은 채워지고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고 비워지고 반복하면서 저의 균형을 찾고 명상 같은 그런 여정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았거나 아니면 너무 고생한 여행이어도 돌아오고 나면 다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더라고요. 그중에 좋아했던 도시는 계속 반복적으로 가고 오랫동안 머무는 편인데요. 그게 작업으로 이어지는 건지 저도 작업할 때 특히 그 오래 머물렀던 도시를 더 많이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 서울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낮에는 그렇게 복잡하고 정신없던 서울이 밤에 굉장히 고요하고 깜빡거리는 조명들도 있고 특히 서울의 야경은 어느 곳에서 보느냐에 따라 산의 능선이 너무 아름답게 겹쳐 있어서 그 현대적인 빽빽한 빌딩들 사이에서 뒤에 보이는 산 때문에 너무 동양적이고 상반되는 매력이 있는 도시라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에게 위로를 받고 정말 좋아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도시가 하나쯤은 있잖아요. 작업 속 도시를 통해서 도시에게 위로받으셨으면 좋겠고, 추억이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